언젠간 슈퍼게임이라는 애처로운 외침! 어때? 애처롭지? 아, 요즘 사람들이 나 도와주는데 미치겠어.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날 도와줘. 내가 언젠가는 막 이상한 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어. 나를 안 돼. 그러면서 과거에 나를 알고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.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.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데 막 이렇게 망상을 써놨어. 적용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밑에 덕담과 미담밖에 안 들리는 거야. 냉철 TV의 덕담과 미담.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가입자가 확 늘었다니까. 아니 넣어달라고. 넣어달라고.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괘씸하잖아. 이게 내가 대략 뭐 요새 내가 좀 까내들듯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나올 거라 생각했어.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인터넷 키보드로 갔다가 명치 다 때려가지고 다 글삭기 다 시키고 다 사과하고 싹싹 빌고 다 시켰거든. 이번에도 그냥 이건 이긴 거야. 그냥 싸움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혼내줄까를 딱 생각하고 있었어. 변호사랑 또 통화하고 아 이건 된대. 허위사실 적시로 해가지고 이거 바로 넣으면 된대.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는. 왜냐면 너무 황당하게 말도 안 되게 썼거든. 아 이거는 한번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번에는. 좀 더 센 걸로. 근데 또 글사태에서 도망갔어. 실추 안 해놨어? 아니 해놨지. 근데 예전에 자기가 가투소에 쓴 것까지 다 지우고 도망갔어. 가입 탈 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없어졌더라고. 그럼 그렇지. 아직은 내가 인터넷의 휙순이다. 근데 좀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방팬 아니야? 그러니까 나 도와주려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도와주는 거야. 미담과 덕담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냉철티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뭐지? 확 늘었어. 가입자도 확 늘었다니까. 아 이게 되는 놈은 이거 뭘 해도 되네. 원래 내가 안 지워져 있으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도망가고 좀 도와줬는데 한번 봐주자. 이게 다 내가 예상한 대로야. 다 시나리오 안에 있었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왜 가입비 안 올려요? 왜 유료방 안 해요? 하면 가입할 때니까 막 안 했잖아. 내가 만약에 했었어 봐. 내 또 할 말이 좀 애매해지는 거야. 다 머릿속에 다 있어. 인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다 손바닥 아니어가지고 딱 그대로야. 야, 이제 2번, 3번째도 나올 거야. 이제 좀 텀이 있겠지. 근데 선천은 없다. 나 시간 많다. 많은 건 시간, 없는 건 돈. 애매한 걸로 막 공유하니까 자기들이 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막 넘어서 코피 흘리고 막 이렇게 돼. 참 불쌍한 인간들이야. 어쨌든 꿀 빨았다. 인생은 날로 먹는 거. 나같이 이게 시간 많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컨텐츠 되는 사람한테 시비 걸면 누가 터지겠어. 왜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지? 내가 바위를 깨보겠어 막.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도 먹고 사는 거야. 닌겐들 덕에.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은 했는데 좀 눈에 안 띄었으면 한다는 거. 자, 평소에 내가 한 얘기 있잖아. 평소에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고 자기가 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,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게 이럴 때 나온다니까. 이제 좀 알겠지? 오빠 돈 잘 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돈도 안 벌고 왜 저러고 있나? 서로 생각했지? 아니? 아니? 자기가 착해서 그래. 다른 와이프 같으면 아 좀 나가서 돈 좀 벌으라고 집에서 불알 긁으면서 이제 유튜브 놀이나 하지 말고 자기 나한테 바가지 긁었잖아. 나가서 좀 유튜브 놀이 좀 이제 그만 좀 하라고. 아 재밌어. 재밌어 보여. 재밌어 보이지. 자기도 좀 해. 애는 누가 봐. 내가 볼게 그럼. 됐거든. 근데 이렇게 대처 못 하겠지.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리지. 애 이런 거 잘해. 무패라니까. 나 때문에 혹시 방송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냉철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 메일 보내요. 물어줄게.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내가 들어봤는데 나는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아 그러네. 이건 내가 잘못했네.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메일은 다 읽으니까 물어줄게. 진짜 농담이 아니야.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물어줘 안 물어줘? 물어줘. 내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안 되면 요거 내가 물어준다고 하잖아. 그 대신 요만큼만 사라. 10만원. 터져봐야 10만원이니까. 나는 키보드 워리어의 힉슨이지만 진짜 투자 힉슨형 버핏형 얘기를 좀 할게. 주총했거든. 주총에서 나와서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항공사를 갖다가 다 손절을 친 거야. 전부 다. 현금으로 투입을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거야. 잘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. 되게 비쌀 때 샀거든. 어떻게 해야 돼? 나 항공주 있는데 나 수익이더라. 2달러 수익이더라. 22불에 샀는데 지금 24불이야. 버핏 정도 손절 쳤는데 왜 손절 쳤지?
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나? 내가 생각하는 표현은 이거야. 이거 보면 버핏이랑 보면 깜짝 놀란다 이거. 연락 올 것 같은데? 네. 버클샷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? 버핏 형이 어디서 대박을 냈냐면 이렇게 잔잔잔 이렇게 벌 이런 걸로 대박을 낸 게 아니야. 그 수익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. 그 등치가 엄청 크잖아. 지금 운영 자산이 얼만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야. 고유 자산으로 최대 규모야. 그러면 그게 잔잔잔 뭐 이렇게 되겠냐? 안 되지. 안 되게 자기가 팔면 훅 떨어지고 이번에 델타 폭락한 것도 버핏 형이 까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다니까. 버핏 형이 까가지고 반등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. 항공주들. 그게 안 돼. 근데 과거에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이 형은 과열됐을 때 좀 팔아도 현금을 쟁여놔. 너 현금이 원체 크잖아. 내가 이게 돈이 크면 뭐라 그랬어? 그건 파워야. 돈이 큰 것만으로 파워야.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사는데 한 주 사는 사람하고 만 주 사는 사람, 백만 주 사는 사람은 게임이 안 돼. 완전 다른 거야. 많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어? 싸게 살 수 있어. 그리고 옵션 여러 가지 건단 말이야. 근데 이 형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전화가 오잖아? 아, 버핏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. 그러면 알았어. 근데 걔가 이제 괜찮아야지. 다시 올라오지. 찌끄레기 이런 애들은 전화 오자 바로 끊어버려 그냥. 안 돼. 살 생각 없어. 돌아가! 아이고 버핏 형님 아이고. 이렇게 되는 거야. 괜찮은 애가 왔단 말이야. 그럼 이제 사주는데 그냥 사지 않아. 많이 사잖아. 경영권 넘겨. 그리고 임원진들 나 팔기 전에는 니네 못 팔아. 사인 다 받아가지고 옵션 막 걸어가지고 헐값 날로 먹는다고. 회사를 통으로 산다고. 버핏 형이 제일 좋아하는 식사가 뭔지 알아? 뭔데? 스시야. 날로 먹어서? 날로 먹는 걸 좋아해. 나랑 똑같아. 날로 먹어. 딱 그거를. 이번에도 똑같아. 예상 못한 위기가 딱 터진 거야. 기존에 현금이 있었지만 아 이번에 알짜 회사 예를 들면 보잉이나 델타 같은 알짜 회사가 통으로 매물을 나올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지. 그래서 현금을 딱 만든 거야.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딱 입을 딱 벌려. 옛날에 우리 아들 준우한테 꽃을 이렇게 댔더니 꽃 밑에서 꽃 언제 떨어지나 꽃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이제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버크셔가 싸게 가져가는 게 이 형의 시나리오였는데 이번엔 아니란다 시전을 한 거지. 정부에서 정부에서 CP랑 회사채랑 그냥 싹 사줬잖아. 그걸 안 사줘서 얘네가 이렇게 뒤져야 되거든. 판사님 판사님 한번 안 돼. 이거 돼야 되는데 살려준 거야. 그래서 이거 아 하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걸 갖다가 누가 와가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. 이게 안 떨어진 거야. 아, 신발 이게 흘린 거야. 이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. 이거 깜짝 놀래다 버핏 형이 저 새끼 씨가 안 그래서 빡딱지 나 죽겠는데 나랑 이렇게 만약에 투자 모임 하는 형이면 가끔 내가 투자 모임 하는 형인데 내가 이렇게 백트로 막 이렇게 하거든. 이 새끼 성질 나 죽겠는데 옆에서 막 약 올린다고. 왜 성질이 나겠어? 이게 맞는 얘기거든. 그거야. 그러면서 지금 나 살 게 없다. 그 찔끔찔끔 사는 거는 공룡이 이거 도토리 이렇게 주워 먹어봐. 그러면 공룡이 이거 주워 먹으려고 렐렁렐렁 하고 이 칼로리만큼도 안 되는 게 적잔 거야. 거기서 난 우리가 지금 단타 이렇게 사놓고 한 주 사면서 우리 조트브랑 한 주 사면 한 주 샀다. 막. 우리는 다람쥐니까 도토리 이렇게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러지. 공룡이 그 다람쥐 이거 하겠냐? 이거 숙이는 이거 값도 안 나오는 거지.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가 없는 거야. 분명히 딜 간 회사들이 있어. 근데 쓰레기 같은 회사들이 얘기했겠지. 판사님 좀 봐주세요.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돌아가 했겠지. 다 돌아간 거야. 진짜 알짜들은 정부가 살려줘 버리고 개빡친 거지. 딱 보니까 일기세침에 있더라. 빡쳤어 지금. 쓰시 내 쓰시 날로 먹었네. 이걸 익혀 먹기에는 이거 애매한 거지. 이 형은 가치평가에는 대가니까 자기가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회사들 싸게 산 그 경험이 있단 말이야. 이 정도면 싸다. 근데 그게 있는데 요즘 세상이 좀 바뀌었어. 요새는 그런 회사들이 잘 안 나와. 왜냐면 돈이 너무 많고 시장에 뛰어든 뛰어난 사람들이 또 너무 참여자들이 많아져가지고
이제 같이 하고 조금만 벌어져도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내가 그게 느껴져. 돈은 점점 쓰레기고 주식은 이제 금 같은 거라고 보고 조금만 빠지면은 어떻게든 막 그걸 살려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인다니까. 나도 노리고 있다가 막 놓치는 것들이 막 생겨. 아 이거 요 가격 보면 이건 진짜 매력적인 가격대인데 내가 보는 가치에서 이렇게 얼마나 벌어지냐잖아. 근데 요까지 벌어지면 진짜 완전 땡큐인데 여기서 그냥 쑥쑥 올라가 버려. 이번에도 V자 봤는데 금방 올라오잖아. 그러니까 과거에 이 형의 그 메모리 기억 있잖아. 날로 먹던 해감 있잖아. 그걸 딱 먹었을 때 그거를 느끼고 싶은데 세상이 좀 바뀐 탓도 있다. 좀 난감할 거야 지금. 그래서 지금 여기 현금 들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길 바라고 있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무너지겠어? 안 무너지지. 지금 난감할 거야. 이거를 어떻게 하나. 그냥 애매한데 그냥 이거를 애매한 가격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. 자기가 생각할 땐 고평가라서 뭐 살 게는 좀 애매하고 딱 그게 얼굴 표정에 내가 관심법으로 딱 봤더니 딱 보이더라니까. 근데 그럴듯 하지.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기업들 안 도와줘가지고 우르르 무너졌잖아? 체인 리액션이 발생해가지고 전세적으로 무너질 거 아니야. 사람들 실업하면서 은행, 리츠 뭐 다 우르르르 확 무너졌잖아?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형이 이제 주총에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번에 많이 까졌습니다. 60억 달러 더 까졌겠지. 한 80억 달러 까졌습니다. 이거라니까 언론에서 버핏도 못 피했다. 뭐 60억 달러 뭐 손실 뭐 얼마 손실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쓰는 애들 다 닌겐이지. 지금 버핏 이런 건 아 개박살 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니까. 사실 조트부도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. 연쇄 부도로 이어졌다. 그럼 땡큐지. 완전 땡큐지. 우리도 내가 볼 때는 더 큰 기회로 왔을 수도 있어. 우리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. 왜냐 앞으로 더 벌 거 많잖아. 그리고 자기도 뭐 나가서 이제 뭐 파출부도 하고 우리 애들도 이제 배달의 능력도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.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뉴트럴로만 있는 거야. 그럼 과거 자기 수익률이 이제 점점점 조금씩 떨어지겠지. 그렇다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테크주에다가 그냥 그 완전 개비싼데 거기다가 돈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 이런 걸 또 스타일이 아니잖아. 그 딱 그 애잖아. 스타일이 하인즈 같은 것만 봐도 하인즈나 많이 수익 났더라. 버핏형은 아직도 손실일 텐데. 메롱메롱 같이 투자 모임하면 성질 나겠지.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. 모임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절대 안 해. 모임할 때도 진짜 저 패고 싶은 거 이거를 그냥 어떤 형님이 이제 큰 손 형님이 아 이거 너무 비싸게 샀는데 아 저는 바닥에 샀어요 형님. 지금 30으로 수익 났어요 형님. 배당까지 했어요. 꿀이에요 꿀. 형님 평당가 얼마예요? 아 그 전에 까야겠다. 얄미워. 난 얄미워? 자긴 아름다워. 자, 오늘 영상 끝이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시해야지. 누구한테? 봉촌투시님한테. 누군데? 그 나 저격한 형. 봉촌투시님 구독자 냠냠 메롱메롱.